안녕하세요, 호민영입니다. 오늘은 알파벳의 비밀 V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V는 그 형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 종합해보면요, 10가지 정도로 추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V가 지붕에 거꾸로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듣기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Vagina, valve, varnish, veil, philemon, philarium, vellum, vilum, veneer, vest, vulva. 자, 이번에는요, 그 듣기에서 지붕이 공간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공간의 뜻을 갖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Vase, vault, that, ventricle, vesicle, vesiculation, vessel. 이번에는요, 듣기의 모양에서 공간이 되는데 그 V가 거꾸로 되니까요, 위로 솟았잖아요. 그래서 부풀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풀다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Virila, very, variety, various, vast, vaunt, vaunte, volume. 자, 이번에는요, 부풀어서 오르니까요, 그 안에 빈 공간은요, 공간이 비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비우다, 텅 빈, 이런 뜻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Or, vacant, vacate, vacation, vacuity, vacuum, vague, vain, valediction, vanish, vanity, vas, vascular, vasectomy, vapid, vapor, vaporific, vaporize, vaporous, vein, vent, ventilate, void, volar. 이번에는 V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밑으로 꺾여서 아래로 푹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골짜기를 의미해요. 근데 그 골짜기는 단순하게 골짜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코리아잖아요. 그럼 코리아는 고려에서 나왔어요. 그 고려는 꿀이라고 하는 골짜기 동네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골짜기에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이웃 또는 마을 이런 것들이 더 확장돼요. 거기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Vale, valley, vicinage,
vicinity. Viking. Villa. Village. Villain. Vill. Villain. Volk. Vulgar. Vulgus. 자, 이번에는요. 부위가 꺾여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꺾여지다에서 비틀어지다 또는 돌아오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위가 비틀다, 꺾이다, 돌아오다에서요. 다시 다른 사람을 대신하다라는 뜻까지도 확장되어 거기에 관한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X. Vacillate. Vibrate. Vicar. Vicarious. Vice. Vice-regent. Vice versa. Vicissitude. Veer. Verge. Vermil. Vermicelli. Vermicular. Vermiform. Vermin. Versatile. Verse. Version. Versed. Verses. Vertebra. Vertical. Vertex. Vertigo.